제가 누르고 있는 게 표시되고 있어요. 여기. 오, 야, 진짜 빨라. 어허. 순식간에 100개로 넘었고,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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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또 가려. 안녕, 아이소원. 지금 1분인 거야? 네. 지금 1분이 왔어요, 지금. 아. 안녕하세요, 월요일 정들.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러. 저희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가 있죠. 인사드리고. 아, 그렇네. 네. 아직 안 들었나요? 네, 저희 네. 네. 월요일 요정인가 아시죠? 아, 네. 아, 또 아직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에요? 아, 예. 지금 월요일 요정이야. 아, 그래요? 네네. 모른 척 해주십시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지? 내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이해가 잠시만요. 하이스. 아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화면에 보이는 제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잘 안 보이네요. 귀요미들이야. 미리 연습 안 하고 뭐 했냐고 하시는데 이게 연습한 거거든요, 저희 사실. 진짜 어디서 몰래 방송을 보고 계시죠? 몰래 방송 보고 지금 몰래 방송 보고 제가 뭐 학원에 학교? 학? 월요일인가 보네? 오늘 월요일 예정이라고요? 월요일 예정인데요, 저희? 잠깐만요. 예정인데요? 학교에서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 대박, 대박.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선배님, 다른 쌤께 이길 거예요, 여러분. 아, 학교에 출근 중. 출근 중? 출근 중? 어? 밥 먹는 시간 아닌가요? 아, 지금 점심 시간 아닌가요? 저희가 점심 시간이라서 잠깐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점심 시간에 출근하시는구나. 회사입니다. 우와. 회사에서 저희 VM을 보시는. 나 회사에서 몰래 학교를 안 갔어요. 직장입니다. 사랑해요. 지금 점심시간인가요? 그쵸? 네. 와,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하셨나요? 아, 집이신 분이요? 진짜 월요일 집이 제일 좋아. 수능? 와. 수능 끝났어요. 아, 와, 부장님께서 행복을 하셨다고. 자, 우리 행복하신 부장님께 박수. 역시. 역시 멋지신 무슨 행복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귀엽다. 행복 먹고 싶다. 앞둥이들 밥 먹었어요? 밥 드셨어요? 밥 드셨나요? 저희는 먹었나요? 여러분 저희는 만나고 와서 이제 딱 여러분들 만나고 나서 이제 먹으려고 밥이 되기 전입니다, 저희. 그리고 저희는 밥보다는 일본의 맛있는 간식들을 좀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먹었죠. 밥보다 여기 와서 간식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과자 이런 거 너무 맛있어요. 뭐 과일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먹고. 일본에서 뭐 하니? 아, 저희가 일본에서 이제 스케줄을 하러 왔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점심 메뉴 추천을 할까요? 점심 메뉴 추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뭐가 좋을까? 점심 메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점심은 족발이죠. 올해의 점심을 족발로 시작하는 화려하게 시작하네요.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바싹 불고기 드세요. 약간 괜찮아? 아, 저 오늘 약간 부대찌개. 오, 부대찌개 좋아. 돈가스. 돈가스. 아, 유리한. 깔끔하죠. 우리가 끝나고 무슨 메뉴인지 알아요? 밥 먹는 거? 모르는구나. 알아요. 알아요. 모르네요. 그거 아니에요? 응. 스키야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댓글에 우리가 밥 먹는 거니까 스키야키? 하고 눈물이 빠지겠네. 근데 제 스키야키가 도시락으로 나오네요. 완전 신기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생겼던데. 아, 저 밑에 있던 게 바비로네. 어, 이렇게 쌓였던 거. 아, 맞아요. 오늘 그 예고편이 떴죠. 예고편이 떴는데 오늘 뭐 먹으러 갔었죠? 언니들이 그 맛있게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아, 거기서. 거기서 뭐 먹으러 갔었죠? 어? 어? 맛있게 먹는 거죠? 한결같네요. 오늘 예고편 떴어요. 예고편 했잖아요. 어? 예고편 떴어요. 저희가 뭘 먹으러 갔냐면 그 치즈 돈까스랑 왜 맞아 진짜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예고편? 응. 안 맞네. 안 맞아. 돈까스 이거 같았대요. 본방 사수하세요. 본방 사수하세요. 아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날 제가 기억나요. 그거 촬영은 좀 전에 했잖아요. 그 당연히 언니가 숙소에 와가지고 너무 맛있었다고. 은비 언니랑 맞아요. 진짜 해치웠다. 진짜 맛있었어요. 싹 제가 다 클리어. 그 촬영 끝나고 나서 부러웠어요. 맛있었냐고 제가 100번 물어봤어요. 맞아요.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이러면서. 진짜 신기했죠.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월요병이 벌써 다 갔대요. 아, 벌써? 아, 저희 때문에? 저희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월요병은 한번 올 때 좀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나다? 지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희 월요 요정인데 월요병 같은 게 어딨어요. 2주 뒤에 군대를 가신다고. 아, 화이팅! 하지. 열심히 다치지 않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한국에 아이존이 없어서 쓸쓸해요. 아, 진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요병이 뭐죠? 미지원에게 월요병은 없다. 오, 역시. 아, 그 월요병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희 그 공식 SNS에 약간 월요일 같은 거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월요병 퇴치. 네, 그런 거. 대박. 고고파요. 오늘 아미고 TV예요. 오, 많이 기대하세요. 저희 열심히 찍었으니까. 아미고 TV가 또 개인으로 이렇게 막 예고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다운받아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안유진 편이 아닐까. 아무래도 장원영 편이 아닐까. 무슨 편이죠? 그 레몬 먹는 게 진짜 쉬워 보이더라고요. 아,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거 찍을 때 진짜 재밌었는데. 아, 레몬 진짜 쉬웠어. 아니, 이게 예고편. 예고편 이렇게 확인을 다들 안 하시네. 다들 안 하시네. 아니, 아니에요. 예고편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건가? 예고편을 아니요. 봐야 봤는데 몇 개만 골라봐가지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보려고 했거든요. 아, 네. 이렇게. 저는 뭐였나요? 저는 뭐였나요? 유진이 안 봤나요? 유진이 거 봤는데. 뭐였나요? 재미가 없었나봐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 유진이 지금 제작진 분 봤어요. 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아, 잠깐 여기 민주는 줄넘기를 못 하나요? 네, 못합니다. 뭐 해명할 거 있어요, 언니? 혹시라도. 나는 솔직히 뭐 그날 너무 추워서 다리가 얼었다거나.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저는 사쿠라 언니보다는 줄넘기를 잘할 줄 알았거든요. 아, 괜찮아, 괜찮다. 울지 말고 얘기해. 울지 마라. 괜찮아. 미안해.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분명 시작 전에 자기가 약간 뭐 예전에 과거에 줄넘기를 엄청 많이 쪘었다. 그래서 자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아, 네, 여기서 해명할 거.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교 줄넘기 대회에서 상에 탄 적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맞습니다. 단체 줄넘기 좀 못하시는 분이. 네, 단체 줄넘기랑 단체 줄넘기 약간요. 뛰어 좀 배려가 좀 부족하실 테니까요. 좀 미안해요. 아직 미안해요.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안하게. 아, 민주 언니 옷에 M자는 민굴이라는 뜻의 M이에요. 아니 무슨... 아니 자꾸 사쿠라 언니가 초콜릿 같다고 놀리는데. 아, 제가 아까도 언니가 아, 그 M자 땡땡 초콜릿. 아, 언니 왜 그래? 야, 슬레이트 찍는다. 내부에 내부에 지금. 야, 민주가 민주 언니 의사를 치는다. 민주, 아,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줄게. 이제 말 잠깐만 시키지 맙시다. 잠깐만 시키지 마. 잠시 약간 생각의 시간을 가지고. 유련님이가 조금 더 얘기하는 거고 민주. 아, 이미 들으신 분 계시네.
반성 중, 반성 중, 반성하세요. 항상 저희가 이렇게 실수를 할 때마다 댓글창에 가득 차는 게 있죠. 잠시만요. 얘들아, V앱은 상표 말해도 돼. 잠깐 쉽게 믿지 마. 믿지 마. 큰일 날 수가 있다고. 얘들 말한다? 그래, 한다. 진짜요? 말해도 되는 거 있죠? 살레와. 살레와. 진짜? 몰라요. 그러면 우리. 야, 그냥 조용히 해. 아니야, 모르겠단 조용히 해. 잠깐. 교복은 스크럭스지. 모르겠다. 역시, 아유, 즐거워하네요, 모니터에서. 이게 한 3초 정도 느리게 나오는데. 아니, 3초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 맞아, 슬퍼. 한 10초? 7초 정도가 이제 느린가 봐요. 그래서 댓글이 우리가 그 전에 말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우리 물어보면 한 7초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팬분들 우리가 기다리는 걸 모르잖아요. 그니까 팬분들 우리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실까봐 저희 댓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빨리 올리시면 저희가 잘 볼 수 있죠. 짧은 해명타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다들 못 드실 거예요. 잠깐만, 민주가 좋아. 이거 누가 만든 거죠? 민주가 아닌데요? 민주 회원은 없었는데. 미 언니 좋아한대요? 아니, 민주가 좋아, 이거다. 그게, 그게 민주가 여러분, 우리 다 아세요? 민주가 그게 뭐지? 처음 들어봐요, 진짜. 기억조작? 미안해요. 내가 잘못 알고만 댓글 보면 팬분들 알려주세요. 아니, 있어. 네가 맨날 부르는 거. 민주가 좋아, 이거. 민주가 좋아. 민주가 좋아. 그래, 이거. 누가 하는 거니? 누가 한 적이 없는데. 민주가 좋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민주가 좋아. 민주가 왜 지연해? 뭐, 아이돌 팀 말하시는 분들 계시고. 원영. 아, 저는 우리 월요 요정인데 자꾸 실수만 하고 가네. 근데 안 돼. 좋게 봐주세요. 민지가 좋아. 없나봐요. 지원했죠, 언니. 미안해요. 자, 월요병에 없으시게 원영 애교 보여달라고. 아, 무슨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진짜 봐봐요. 유리야, 애교 좀 보여줘. 아, 어디에요? 여기요. 언니, 왜 자꾸 애교 시키시려고 하세요? 네. 언니, 원영이랑 잘못 봤나보다. 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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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직접 봤는데, 잘못 봤나보다. 아, 네, 애교. 자, 월요 애교 보여주시죠. 잠깐만. 오케이, 나 끝날 때, 끝날 때 반응 봐주고 있을게. 끝날 때. 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안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 안 돼. 억울해요, 들어서. 안 돼요. 그거 언는데. 딱 모아주고, 진짜 완전 기억해줄 거예요. 오케이. 몇 배 정도 기억해주세요, 지금보다? 지금보다 한 네 배? 오케이. 약하다. 뭐가 약해요? 한 다섯 번 보여주시죠. 아, 미안해. 안유된 애교 가자. 아, 유진이 애교 안 본지 오래됐다. 유진이 하면 애교지. 저요? 저 애교지. 일상 애교지. 민글이 애교 보자. 다 원하시네요. 해야겠네. 다 원하시네요. 그러면 애교를 그러면 가운데부터 시작하고. 왜 가운데부터? 여기 하고 유리 언니가 마지막으로 해야 돼. 아, 끝내야 마지막인데. 자신 있으니까. 좋아요. 저 어떤 애교 준비하셨어요? 유리 언니는 죽으리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떤 애교 준비하셨어요, 민글이 씨? 아, 민구리요? 네. 언니가 아까 마지막에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뭐 차차 생각해보죠. 아니, 알았어. 네. 와, 브라질 팬분들도 보고 계세요. 브라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윙크 주세요, 윙크. 윙크. 하나, 둘, 셋. 아! 진짜 뜬금없다. 학교 있는 몰래 보고 있어요. 오. 이거 볼까요? 미안해. 학교에서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 학교는 아예 들고 오는 게 금지였어가지고. 저희는 아침마다 했어요. 저희도 아침마다 그 전용 가방에다가 냈어요. 어, 몰래 많이? 아니에요. 아까 말투가 분명 몰래 많이 해본 말투였는데.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민찬이 오늘 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좀 상황 같은 걸 좀 많이 하려고 하네요. 민찬이 저럴 때 그 명예를 주고 해요. 댓글에 뭐 있었는지 알아요? 민주 누나 재미없어요. 킬링 포인트가 있어. 민준 누나 재미없어요. 유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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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듣다가 약간 지목미 이런 느낌? 미안해요. 완전 미안해요. 잠깐. 아이고, 아이고. 움직여주지 않는 거야. 민주가 완전 재밌지. 제일 재밌지. 이 옷이 좀 불편하네요. 아 맞아, 오늘 그것도 올라왔던데. 어? 인터뷰한 거 저희 인터뷰했잖아요. 뭐였죠? 카페에서 인터뷰. 아 그거 올라왔어요? 모드. 그래서 유리 언니 오늘 노래 부른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만 더 들으세요. 네. 저 듣고 싶어서. 유리 노래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요. 하나, 둘, 셋. 아야야야야야 My life is so beautiful. 아, 아, 눈 뜬 지 얼마 안 돼서. 아, 눈 뜬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지금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이 두 시간까지 가는데 눈 뜬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유리야 대박. 기가 녹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돌 멤버들 기가 맨날 녹고 있잖아요, 유리 언니. 아, 진짜요? 녹았잖아요. 박수를 그 싱가포르에서 보고 있어요. 조유리. 오, 한컴으로 제 사랑. 아, 학교 개교 기념일이래요. 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학교에 생일 축하합니다. 오. 학교 생일 축하 처음 해본다. 아, 진짜 저도요. 좋네요. 우리 학교 생일은 언제지? 생일 축하 의식에서는 오늘 시험 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죠. 시험 봤나요? 이렇게 할지 열심히 해보자. 이전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겠지? 이거 그것도 있어요. 이거 오에 꾹 눌러서 대빵 하트 나는 거.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오! 우와! 우와! 귀엽다. 아니 좀 사태를 해주세요. 유지성 장난 아니에요? 제가 왕년에 게임 좀 했거든요. 아 사치기요? 저는 그거요. 그 무한의 아 그거 무한의 계란? 무한의 계란? 무한의 계란 있잖아요 그거. 엄지손가락으로 재밌죠. 저 연타에 강합니다. 무한의 그거에는 좀 약해요. 저 무한의 개 강했어요. 아 자꾸 왜 댓글 창을 없으세요? 하트 열심히 눌러. 사랑해 민주 목에 두루마리 유지야. 아 민주 언니, 민주 언니가 진짜 배려심이 넘쳐서 그런지 그거 아세요? 표지를 이렇게 안에 셔츠 붙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재밌어. 와 진짜 몰랐어. 난 진짜 몰랐네. 난 진짜 몰랐긴 했는데. 나 진짜 몰랐네. 야 너무 귀여워. 몰랐긴 했는데. 몰랐네. 민주 언니 몰랐긴 했어. 몰랐긴 했어 근데. 아니 신기할 수도 있잖아 이게. 어, 난 이거 따로 이게 내가 맨날 맨날, 맨날 고정했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야. 스카프인 줄 알았어. 아 민주 유재미야 최고야 점점점. 야 이쯤 왜 굳이 어떡하지? 앞으로 민주 언니 같이 브이앱 하면은 민주 언니랑 끝과 끝에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완전 힘들다. 미안. 아니야. 민주 짱이다. 제일 재밌다. 이 정도면 재밌어. 이 정도면 민주 갑분싸 제주기네. 은비 언니의 버금가는. 아 원래 은비 언니. 아 TMI 민그림. 아. TMI 아직 제주기. TMI 할 뻔했어. 왜요? 큐티쇼 뭘... 보셨냐? 아 그건 TMI죠. 어떻게 저희 의식의 흐름을 보고 힘이 많이 나셨나요? 네, 의식의 흐름이 가끔 가장 최고의 월요병 퇴치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약간 조금 보는 분들 편하시라고 저희도 좀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나게 편하게 즐기세요. 원래 월요일은 의식의 흐름대로 먹여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화요일이 기다리고 있고 그럼 어느샌가 일요일일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토요일로 하자. 일요일은 다음날 월요일이니까. 금요일 밤이 제일 일요일은 일어났을 때부터 슬퍼. 오늘이 끝나갈 거는. 요즘 저희 예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상들 많이 뜨고 있으니까 아, 다 보기 힘드시더라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 열심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찍었으니까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심심할 때. 좀 힘드시더라도 꼭꼭. 왜 방송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죠?가 아니라 방송이 끝날 거예요. 설마가
멀리 가기 전에 저희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불사공이 네 명이나 되거든요. 그럼 다시 했어요. 마지막으로 인간지능 다 보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박수 쳐드리고 마무리. 와, 인간지능. 잠깐, 아, 애교가 있으니까 박수 쳐드리고, 아, 애교, 아, 애교하고 아, 박수 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네. 인간지능 다 보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어떻게 이렇게 차례대로 애교하고 유리언니 마지막으로 뿅 하고 끝낼게요. 아, 그 아까 다음부터 안 내봤어요. 유진이하고 유진이? 알겠어. 유진이 팀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나 민현이 유리언니 월요병이 대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월요병 걸리셨어요? 아니? 유정이 유정은 월요병이 있어서 요정이라서 걸리잖아. 알겠어, 자 해볼게요. 시 여러분 요런 에